아쉽네요. 그렇죠. 자, 정리를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요? 환경을 선택합니다. 외부적 환경도 선택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환경은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우리는 뜻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에는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뜻, 나쁜 뜻은 거짓, 악, 더러움을 추구하는 뜻. 그래서 그리고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랑 중에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기심이며 욕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아름다움에도 거짓 아름다움이 있고 참 아름다움이다. 요즘 예술 세계를 보면 이게 참 아름다움이 아닌 것 같아. 아름다움도 아닌데 이것을 자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참이 없어진 거짓 진실 선 아름다움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선미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에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편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 적극성을 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뉴스타트에서 중요합니다. 강의를 잘 들어서, 이제 이론은 뻔한데, 이 적극성, 선택의 적극성이 결여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허사에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이라 그럽니다. 지식. 나 알지. 강의 다 들었어. 그럼 그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식에 대한 그 적극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 많은 지식을 습득한 우리 자신들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결여된다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사실은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그 에너지를 모르고 그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고 지식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에너지를 선택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그것을 뭐라 불러요?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력은 에너지지, 예, 에너지지 지식이 아니야.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배운 거 별로 뭐요 없어도 그 사실 진짜 실력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 예, 공부 별로 안 했어. 그러나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차이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뉴스타트에 대한 지식이 많다. 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이 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에너지, 뜻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즉 뇌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내가 알지라도 그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힘의 원천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추구해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 나도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할 때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줘서 점점 쌓아갈 수 있다. 이것이 악령을 막아내는, 물리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정말 그 악한 생각,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지식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배워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하고 명상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의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곧 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희망, 예,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아,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아, 그 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야! 그런, 그 힘이 바로 생명의 힘이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생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꽃이 참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입니다. 이 꽃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네, 힘을 받아야 돼. 네. 여러분, 이 참 꽃을 보면 색깔도 그렇고, 특히 이 디자인, 그렇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한다고 해도, 여기 헬렌 씨가 이 참 멋진 디자인 해도, 하나님이 하신 디자인에 비교하면 좀 유치해요. 예. 네. 참, 어쩌면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봐도, 새를 봐도, 개구리를 봐도, 심지어 뭐예요? 뱀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무늬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꽃 모양, 모양, 잎사귀 모양, 꽃의 색깔, 이런 것들이요, 이 꽃세포 속에 유전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왜 글자냐? 그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로부터 또 힘이 나는 겁니다. 자, 유전자의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세포 핵 속에 들어가면 이런 염색체가 나온다. 염색체는 이런 실 뭉치다.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바로 유전자가 보인다. 유전자를 일컬어 DNA 이중나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이중나선형이죠. 나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분석해보면, 자, 이 하얀 부분은 줄이고, 이 토막줄이고, 이 토막과 토막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이 줄을 붙여주는 물질. 이것을 인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 줄을 담당하는 부분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줄 부분이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어디다 씁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공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책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뭐 사이에 써요? 이 두 줄 사이에 씁니다. 그래서 뭐 아 퍼 지 뭐 어 뭐 니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글자 하나 하나 서로 이어서 유전자도 꼭 같아요. 응. 여기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줄에 붙어 있는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이 염기에 보면 여러분 색깔이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염기. 왜 A 염기냐? 아데닌 A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 염기. T민이라. 그 다음에 G 염기. 구아닌. C 염기. 시토신. 이래서 네 가지 글자야, 이 염기가. 예. 그래서, 이 염기가 이 두 줄 사이에, 자, 보세요. 아, 두 줄 사이에 염기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배열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염기의 배열,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왜? 두 줄이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가지 염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달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배열 순서가 달라서. 여러분, 저기 제 책에 있는데 열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기억, 니은, 아야, 어여밖에 없어? 영어 책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A, B, C, D, E, F, G밖에 없어. 근데 페이지마다 그 줄마다 다 달라. 왜 달라요? 배열 순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DNA를 우리 과학자들도 이거를 아, 글자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예요. 글자 치고는 이거는 끝내주는 글자입니다. 아, 우리 한글은 스물 몇 자입니까? 스물네 자입니까? 스물네 자의 부호만 있어요. 그건 부호야. 그걸 어떻게 짝을 맞춰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진다. 사랑해요라고도 할 수 있고, 응? 죽여버릴 테야도 다 똑같은 글자로 써.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기 덩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책은 뭐 덩어리다는 말과 똑같아요. 종이 덩어리다는 것도 참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사실상 고기 덩어리 맞아요. 맞아요. 책은 사실상 종이 덩어리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많은 사람들은 책은 종이 덩어리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무엇일 뿐입니까? 사실, fact. 네. 네. 책이
종이덩어리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책은 종이, 책을 종이덩어리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책을 주니까 야 이거 종이덩어리네 그러는 사람에게 그 열어서 좀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책을 열어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글자만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글자 덩어리라고. 근데 그걸 읽어보라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아, 종이 덩어리가 글자 덩어리고, 글자 덩어리는 뭐야?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예요? 뜻 덩어리다. 그래서 성경책도 종이 덩어리에서 글자 덩어리로 발전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뭐예요? 뜻이라. 그래서 그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그, 소위 점쟁이들에게 가면 부적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것도 그 종이 쪼가리에 그냥 뭐 그려서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는 거예요? 뜻을 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뜻이에요? 사단 악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뜻에 우리들의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뜻의 출처는 영입니다. 그렇죠? 인간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이 있는 영. 더 쉽게 표현하면 천사. 그래서 악의 조건적 천사냐, 무조건적 천사냐.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도리가 없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요? 글자는 누군가가 뭐예요? 고안해내야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더라면 한글이라는 글자는 아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수한 한글이라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정말 우수한 글자예요. 세상에 우수한 글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이제, 말은 다 하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에서 한글을 도입해다가, 알랑딸랑빨랑빨랑, 뭐, 인도네시아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판에 선생님이 알랑 딸랑 빨랑 빠라 뭐 이렇게 써요. 그 한글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 글자, 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DNA 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기 글자, 또는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기 서열이라는 말은 한마디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폼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특히 영어로 외워두시면 더 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염기를 베이스라고 그리고
서열을 sequence, base sequence. 여러분 앞으로 혹시나 의사를 뵐 일이 있으면 간이 나빠서 왔다, 뭐가 안 좋다, 이거 얼마나 모호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그 모호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유식하게 보이시려면 간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간 세포에 염기 서열상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약호가 팍 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대학 나오셨냐?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설악대학 나왔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라는 존재가 고안해낸,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고안해낸, 그리고 이 우리 몸 세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염기서열이라는 이 글은 세종대왕님이 아닌 누가? 하나님이 고안해.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DNA라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은 읽을 수가 없으면 그건 까막눈이지.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옛날 그 피라미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옛날 그 기원전 뭐 몇백 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 상형 문자를 썼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영국 학자들이 뭐요? 결국 읽어냈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DNA 문자를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읽어서 만든 것이 유전자 지도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글자를 읽어냈어. 예. 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요? 누구가 만든 글자도 아니야. 근데 이것은 정말 조직적으로 탁 짜져 있는 그 글자로 이 꽃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 되도록, 이 잎사귀의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다 식물마다 정해놨어, 글자로.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만 딱 보면 뭐예요? 아, 이거는 무슨 색 장비다. 유전자 보고를. 네. 참 놀랍죠. 그래서 인간은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세포 덩어리도 아니고 사실상 세포 덩어리지만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다? 예? 네? 네, 우리 인간은, 야, 글자 덩어리야. 예. 네. 네, 글자 덩어리인데, 글자 덩어리는 결국은 뭐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또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은 뜻 덩어리야. 그 뜻은 이 글자를 만드신 분의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만드신 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이야.
생명이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 A, T, C, G 염기의 이 순서로 다 순서가 달라. 여기서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뭐 하나 빠지거나 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참, 예, 네. 놀랍죠. 그래서 그런데 뭔가 이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회복시키는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헬렌 씨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맨날 암세포가 생기고 그 암세포를 맨날 죽이는 T세포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T세포를 T세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암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가 냐 하고 드디어 태어났어.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런데 얘 안에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T세포. 그렇다면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암 걸릴 수도 있다. 그때 나를 찾아라. 내가 힘을 주면, 생명이라는 힘을 주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네가 암으로부터 치유되게 내가 해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하고 일치해야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자, 인간을 어디다가 창조했습니까? 지옥에다가 창조. 이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 지옥. 그 옥에다가.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옥의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뭐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옥의 이 지옥의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만약에 유전자의 손상이 생겼을 때, 자 여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 네. 이 유전자에 방사선이 왔다, 활성산소가 왔다 해서 이렇게 손상이 생겼어. 이 염기들끼리 이렇게 결합이 쌍으로 결합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합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여기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발견해서 이거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만화식 표현이지 이런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잘라내버리면 두 번째 그래서 물질 이게 이제 이 아저씨들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전자 회복 물질. 이제 그 부속품 DNA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 맞춥니다. 이것들이 진짜 아저씨들이라면 아 노란색 부속품이 필요하구나 해서 노란색을 골라오겠지만 얘들이 아저씨들이 아니라고. 물질이에요. 복구 물질. 그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그 복구 물질이에요. 엔자임이란 건 효소라는 물질이에요. 그 이 효소가 이걸 가지고 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몇 분의 1의 확률이에요? 4분의 1의 확률이죠. 왜? 염기는 몇 가지니까? 네 가지니까. 자, 이 4분의 1의 확률인데 그걸 딱 맞는 염기를 가지고 오는데 4분의 1의 확률은 뭐 소발의 지작기로도 뭐 맞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부위가 어디냐는 이거는요 3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30억 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의 확률이 합치면 얼마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틀리지 않고 딱 4분의 1의 확률에 속하는 염기를 DNA를 딱 골라가지고 30억 분의 1의 확률을 그러니까 총 120억 분의 1의 확률대로 딱 고자요. 이거는 초인간적인 능력이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끼워 맞춰 놓으면 저 이렇게 끼워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옵니다. 실 진짜 실이 아닙니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해서 마무리 딱딱 꼬매버려. 그러면 멀쩡한 새로운 유전자가 탁 돼버려. 이렇게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하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 지옥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이 와 있는 곳에다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병 날 것은 뭐요? 뻔할 뻔짜요. 뻔한데 그래도 생명을 추구하면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DNA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유전자를 작동시켜 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네, 이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받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추상적인 관념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무선적 힘이요. 인격적 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주에 어떤 법칙이 있다. 뭐 이렇게만 전 옛날에 뭐 하나님이란 게 뭐 우주에 있는 법칙이지 뭐 그랬는데 그게 그냥 법칙이 아니라 그게 법칙을 따라서 더
궁극적으로 법칙이 출발한 출발점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모든 법칙은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유방암 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또 종양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다. 이게 뭐냐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면, 방사선이 온다, 외부로부터 오염된 발암물질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럴 때, 세포들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못 살겠다, 암세포로 변질되버려야 되겠다 할 때, 이 P53, 종양 억제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달래는 겁니다. 그래도 암세포까지는 가지 마라.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종양 억제 물질을 항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암세포까지는 가지 말라.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방암 유전자 BRCA. 그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 BRCA1, 2, 3 이렇게 있는데, 이 BRCA라는 물질들은 뭐 하는 물질들이냐? 유방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줘. 그러니까 유전자를 쫙 보면,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되려고 할 때, 되지, 뭐요?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BRCA1, BRCA2, 이런 유전자들이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다. 그런데, 암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되면 돼. 망가진 유전자 어떻게 회복돼요? 아니, 방금 답을 드렸잖아. 그렇죠. 아저씨들이 오면 돼. 그럼. 왕수.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배우면 돼.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적일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 리가 없다. 아저씨만. 그 아저씨 오도록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거를 믿음.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아저씨가 오도록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왜 아저씨가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란 분이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분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아버지 아저씨들 좀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근데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어떡하지, 이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대신 자꾸 사단 쪽을 선택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믿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으로. 전 이 얘기를
졸업식 때 막 자주 쓰는 Irish. 덩키. 덩키는 당나귀입니다. 아이리시는 영국 바로 옆에 섬나라 있죠. 아일랜드라는 섬.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특성이 끈질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끈질겨. 함경도 사람. 끈질겨. 아. 어떤 나이 많이 든 농부가 이제 부인도 벌써 죽고 나이 많이 든 당나귀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 당나귀를 위해서 좀 풀 베서 먹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이제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도 메워버려야 되겠고, 당나귀도 처분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당나귀를 우물 속에 쳐넣고, 흙으로 메꾸면 흙도 훨씬 덜 들 거기 때문에 힘도 덜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는 그래. 그래서 좀 홀가분해지자. 그래서 이제 이 당나귀에게로 갔습니다. 그 당나귀를 죽이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나귀는 굉장히 긍정적인 당나귀예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오는데 죽이려고 오는데 아, 할아버지가 오늘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오신 거. 아이고 심심하던 차에 무슨 일인지 시키면 내가 기꺼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웃는 나태 뭐예요? 침 못 뱉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만 볼 할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우물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해. 그래서 보통 당나귀 같아서 뭐, 그럼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 당나귀는 워낙 긍정적이라. 아, 우물 속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 그래서 순순히 우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는 우리 주인님이 이 우물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런데 주인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묻어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흙을 파와서 부으니까 당나귀 등에 흙이 그 당나귀, 우리 주인님이 오늘 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자기를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죽이려고 흙을 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당나귀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아, 흙을 잘 다져드리는 내가 늙어서 힘이 별로 없으니까 다지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아이고 우리 주인님 역시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등에 떨어지는 흙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발로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긍정함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요, 아니요? 이건 뭐, 이건 100% 부정적인 상황이다. 100%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정말 도움이 됐을 거예요, 투병. 100%
100%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이제 계속 얼굴 퍼다며. 한참 하다 보니 주인이 얼굴 퍼가지고 속은데 어머 이거 당나귀 키가 커.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당나귀 주인이 감동해 버렸어. 그렇게 늙어도 자기를 뭐요 도와주려고 하는 큰 충성심에 감동해 버릴 거야. 그래서 주인이 당나귀를 감고 엉엉 울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그 다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당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맨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당나귀 덕분에 주인도 잘 먹고 잘 살았단다. 100% 부정적인 상황이었어. 100% 뭐요? 긍정적으로 빌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 100%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